이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엔지니어 채널의 Q&A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저도 심심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온 질문이 하나, 숫자가 살짝 많이 밀려 있어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저의 이해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3ds Max를 통해 가지고 어떤 조경에 관련된 어떤 그런 식재라든지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을 하기가 용이한데, 또 라이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코딩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어. 뭔가를 만들었으면 잠시만요. 좀 무당횡단 해야겠다. 네. 미국에서는 사실 무당횡단 많이 합니다. 오히려 안 하면 로컬처럼 보여서 삥 뜯길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관광객처럼 보여서 삥 뜯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로컬처럼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재질이라든지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펙트는 당연히 루미온이라든지 포토샵이 좋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앞서서 일단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고. 각자의 소프트웨어가 목적이 있거든요. 3ds Max는 3ds Max의 목적이 있어요. 사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이죠. 3ds Max는. 그리고 라이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델링 툴이죠. 사실 렌더링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옛날 버전 2나 3 보면은 그냥 이제 그림자 정도만 표현해주는 정도. 많이 좋아진 거죠. 플러그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V-Ray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루미온 같은 거 보면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언리얼 엔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쉽게 3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 편집, 네, 이미지 편집을 하는 거죠. 각자의 툴에 그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자가 갖고 있는 그 연구 중에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문제인 거야. 예. 사실 하나의 툴로 이걸 해결하면 제일 좋죠. 근데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소프트웨어의 강점을 잘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코드로 브릿지를 하는 거야. 코드. 그래서 코어 알고리즘 같은 것들 잘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저기서 쓸수 있죠. 가령 뭐 마야에서도 파이썬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라이노라든지 다 많은 3D 툴에서 파이썬이 지원이 되니까 그런 코어 알고리즘을 써서 해도, 그런 코어 알고리즘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균일하게 동일한 오퍼레이션 할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또볼수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나무 배치 같은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내가 짰어. 그래서 그라스호퍼에서 만들었어. 그래서 그라스호퍼에서 이걸 잘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맥스의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혹은 마야의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냥 손이 많이 갈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일단은 스크립팅으로 제어하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주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하나의 툴이 없어요. 이거를 다 이제 브릿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만의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15년도 때그 하버드 GSD에서 디자인 비주얼라이제이션 그 강의했을 때, 그때도 이제 하나 예를 들어주면은 그라스호퍼에서 어떤 그 유의미한 어떤 나무 배치를 했어요. 제가 링크를 따로 보내드릴게요. 나무 배치를 한 다음에 거기서 포지션 정보만 가져오는 거야. 포지션 정보. 그리고 나무의 수종 정보. 뭐 크기라든지, 뭐 어떤 색깔을 갖고 있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메타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따로 빌드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그 라이노에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짜고 익숙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라스호퍼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어떤 지오메트리를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메타 정보만 따로 뭐 제이슨 데이터로
뽑아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맥스에서 그 데이터를 뭐 텍스트가 됐던 JSON이 됐던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 다시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그 포맷에 맞는 그 데이터에 맞는 정보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야. 예. 그 거기는 이제 뭐 맥스 같은 경우에는 머티리얼도 입힐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뭐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고 나무에 어떤 여러 가지 비주얼 이펙트는 다 줄 수 있죠. 뭐 크기라든지 뭐 색깔, 포지션, 그 다음에 스케일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편하게. 그런 건 이제 맥스에 맥스 스크립트가 있죠. 네. 맥스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했던 그 수업이 있었는데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이 질문자 같은 경우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뭐 함께 그려가지고 가져와서 뭐 렌더링 예쁘게 뽑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다 데이터로.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하나의 도구고 이거에 대한 아웃풋은 항상 데이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라스워퍼에서 내가 뭔가를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오픈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했어. 그리고 아웃풋을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 뭐 예를 들면 포인트들이 뭐 나무의 포지션을 만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메타 데이터를 만들고 근데 그 데이터 자체도 일단 유의미한 거예요. 그죠? 유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사실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내가 뭐 이런 수정을 심고 저런 수정을 심고 어쩌면은 메타 데이터가 어떤 수정을 딱 정해서 그 랜드스케이핑을 하기보다는 그 바운더리를 채워주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화력수 중에서 뭐 색깔이 어떤 그래야지 빛이 얼만큼 잘 투과된다 땅까지 너무 크면 뭐 통과한다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메타데이터를 뽑아냈다 친다면 그 관련된 수종들을 뭐 맥스 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으로 짜가지고 마야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여러 개 뽑아보는 거지. 동시에 막 뽑고 아이고 잠깐만요 얘기하다 보니까 빨간불인지도 몰랐네.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빨간 불인지도 모르고 건너가지고 계속 그냥 걷다 보니까 관성대로 걸어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또 다른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지. 이런 것도 사실 연구에서는 의미합니다. 유의미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퀀티티티브 리서치, 그러니까 어떤 그런 양적에 관련된 거면은 아주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퀄리티티브 리서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적인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일단 비주얼라이징 시켜서 인간이 봐야 될 거 아니야. 공간에 들어가서 봐야지 어떤 피드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징도 단순하게 어떤 주어진 데이터를 화면에 뿌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하면 이제 그 밖에 못 보는 거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될까? 연구의 어떤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바운더리를 치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인터랙션에 맞춰서 시각화를 시켜주는 예.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 멘탈리티를 갖고 있으면은 자금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디자인을 활용하고 연구에 활용할 때 좀 건강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너무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나왔다고 치면 설치해보고 다시 또 테스트해보고 뭐 해보고 안 되면 또 넘어가고 여기에 그 소중한 시간을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이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 이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야기한 거랑 약간 겹치기도 한다.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 거 있죠. 뭐 제가 뭐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CAD 시스템이 어떻게 도는지. 그래서 레이어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레이어는 아주 로우 레벨. 뭐 하드웨어 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래픽스 카드 버퍼를 컨트롤 한다던가. 왜냐면 우리는 디자인이니까 그래픽스를 이제 건들겠죠. 코어를. 아주 기본적인 거죠. 예.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그 프레임워크, 파운데이션이 첫 번째 레이어, 가장 밑단에 있는 레이어라고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첫 번째 미리 깔아놓은 그 레이어 위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오메트리도 만들고 렌더링 엔진도 인식하고 뭐 인터랙션 같은 파이프라인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된다고 제가 수업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위에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API를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그 화면에 여러분들 아이콘 있죠? 그 아이콘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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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유저 인터랙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사실 보는 거는 맨 위에는 세 번째 레이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제가 다이어그램 이제 같이 옆에다 화면에 띄워놓을게요. 거기서는 뭐 세 개도 얘기했는지 네 개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그 레이어를 나눌 거냐에 대한 관점이고, 중요한 건 이런 레이어가 있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이 레이어가 있어. 레이어가 있으면은 이제 라이노 같은 경우 보죠. 라이노나 뭐 그라스호퍼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 번째 레이어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세 번째 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콘을 클릭하고 뭐 파이썬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고 거기서 코드를 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 레이어에 이제서 머물면서 이제 두 번째 레이어를 막 컨트롤하면서 이제 아웃풋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언리얼 엔진이나 유니티라든지 이런 약간 로우 레벨 게임 엔진 같은 경우를 좀 보자고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사실은 첫 번째 레이어, 예, 첫 번째 레이어만 리졸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질문자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유니티라든지 뭐 언리얼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에서는 뭐 커브라든지 아니면 뭐 클로지스트 포인트 아니면은 뭐 커브 회처를 끄집어낸다든지 이런 레이어 2에 해당되는 기능들은 사실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왜 없냐?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레이어 두 번째, 세 번째는 남겨놓는 거야. 너희들이 해. 우리는 첫 번째만 완벽하게 리졸브 해줄게.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완전 프롬 스크래치로 뭐 게임 엔진을 만든다던가 뭔가를 만들려면 레이어 1, 2, 3을 다 만들어야 돼요. 예. 그 장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 디자이너들한테,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들한테는 사실 이게 유의미하나 싶긴 해요. 그 쏟아진 에너지에 비하면. 그래서 그 요즘 뭐 아이폰도 그렇고 처음 나왔을 때 막 인디 게임 같은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막 1인 개발자들이 게임도 만들고 그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레이어를 전문가들이 해결해 놨어. 너네 이거 갖다 써. 첫 번째 거 우리가 해결해 줄게.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레이어 뭐라고? 계속 얘기하면 숨차네. 지금 제가 또 다른 미팅이 있어서 지금 빨리 걸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네, 첫 번째 레이어는 뭐라고? 그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GL이면 웹GL, 뭐 오픈GL이면 오픈GL, 아니면 뭐 발칸이면 발칸, 메탈이면 메탈, 이런 그 프레임 환경에 있는 로우레벨 그래픽스 엔진을 직접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손이 되게 많이 가고 엔지니어링적인 에스펙트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네,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해결해 줄게. 너네 우리 거 갖다 써. 그래서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되게 손쉽게 우리가 그 중간,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만 만들게 되면 그 뒤에는 쉽게 그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루미온도 그런 개념이죠. 언리얼이라는 그 엔진 위에다가 인터페이스만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레이어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들어 놓은 거야, 언리얼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ds Max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마야라든지 3ds Max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사실 어떻게 한다? 세 번째 레이어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직접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빌트인 된 함수들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손쉽게. 그래서 디자인 알고리즘을 쉽게 짤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반면에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로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 짜기 위한 그 중간, 레이어 두 번째 해당되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포인트 클래스라든지, 커브라든지, 박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리졸브를 직접 해줘야 된다. 장단점이 있어요. 거기 맞춰 써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 포인트를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세 번째 레이어에 해당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들. 예. 예를 들면, 포토샵, 3ds Max, 마야, 뭐 스케치업도 마찬가지고, 루미온도 사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 환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립트 환경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질 않아요. 왜냐면 확장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계속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 여러분 질문자에게 좀 이렇게 명확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동시에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다 최대한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한 번에 쭉 심리스하게 가는 건 없다. 중간중간에 끊어서 해야지 이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짜야 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로 시각화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명확하죠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짜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뭐 라이노가 됐던 뭐 맥스가 됐던 편한 걸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 데이터로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 전에 만들어 놓은 그 TA의 그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하는 그런 작업들인 거거든요 사실. 그 상용 소프트에서 데이터를 뽑아 와가지고 다른 환경에다 데이터를 이식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관점으로 그 여러분만의 어떤 중간 매개체 플러그인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죠. 맥스라든지 루미온 이런 걸 쓰는 게 제일 좋고 알고리즘은 뭐 그라스호퍼라든지 이런 거 편하시면 거기서 짜서 그 결과물만 엑스포트하고 루미온이나 맥스나 마야에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스크립팅 엔진으로 거기에 있는 스크립트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지오메트리 컨스트럭션하고 렌더링을 컨스트럭션하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생기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 추가로 또 생각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